이상해? 다른 거 아니야? 다르다고?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누적 조회수가 무려 2억 뷰. 강풀 작가의 기깔난 웹툰 무빙이 드디어 실사 드라마로 나옵니다. 작품을 하면 더 의도는 항상 하나예요. 무조건 재밌어라. 와, 씨,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무빙과 타이밍, 브릿지. 당시 진짜 너무 재밌게 보고 이건 꼭 영화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드라마라니, 무려 20부작이라니. 오예. 거기다 캐스팅이 완전 미쳤습니다. 한국판 어벤져스, 저스티스 리그, 엑스맨. 이거 기대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디즈니 플러스에서 8월 9일부터 서비스될 무빙. 공개된 예고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수 있을지 본격 기대하는 영상.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에 떠있는 한 남자의 팔. 나에게는 비밀이 있다. 김봉사! 주인공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비밀이란 건 어렸을 때부터 본인도 모르게 자꾸 공중에 떠오른다는 것이죠. 원작보다 날씬해진 김봉석 역은 이정하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역할을 위해 무려 30kg 살을 찌웠다고 하는데요. 안 돼. 더 찌워야 돼. 봉석은 원작에서와 똑같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평범한 능력자입니다. 봉석이는 비행 능력과 오감이 되게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우주까지 날아갔단 말이야?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죠? 잠자리에서 일어난 걸 보니 우주까지 날아간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계약 첫날인데 첫날부터 지각할래? 아니, 그런데 엄마가 무려 한효주. 헐, 한효주가 엄마 역이라니.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미연은 아들의 능력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가방에 바벨 원판을 넣어줍니다. 안 돼. 중량이 좀 가볍네요. 초인적인 오감을 지닌 아주 감각적으로 뛰어난 미연 역시 초인적인 오감을 가진 능력자 국정원 요원이었는데 정체를 숨긴 채 아들과 함께 살고 있죠. 원작에선 봉석이네 추어탕 집이었는데 심야 영업까지 하는 남산 돈가스로 설정이 바뀌었네요. 1층은 식당, 2층은 가정집이라는 설정은 유지한 것 같습니다. 전화 첫날인데 늦겠다. 다녀올게. 이수 화이팅! 또 다른 주인공 고윤정 배우가 연기한 장희수와 그녀의 아버지 장주원. 이 부녀 역시 초능력자들입니다. 아무리 맞아도 안 죽고 상처도 안 물고. 희수는 아버지의 재생과 치유의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재생과 치유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능력을 고등학생 돼서 알게 돼요. 승룡이 형님을 보니까 갑자기 염력이 생각나는 건 나뿐인가? 원작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원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치킨은 승룡 형님이시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강훈과 그의 아버지 이재만. 이 두 부자는 강력한 파워와 빠른 스피드를 가진 능력자입니다. 굉장히 힘이 세고 빠른 속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작에서 재만은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균 형님 표정을 보니 장애가 있다는 설정을 제대로 살린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와 똑같이 만든 장면 같은데요. 여기서 봉석과 희수가 부딪히는데 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교문을 지키는 선생님 최일화는 김희원 형님이 맡았네요. 이거 방탄유리야 이게! 개인적으로 범죄자보다는 선생님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희수에게 능력을 들켜버리고 마는데요. 아직 능력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마! 넌 다쳐 괜찮아.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류승범. 여전한 이 간지 어쩔 거야. 원작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추가된 캐릭터 프랭크. 초능력을 가진 이들을 쫓는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2004년 드라마 햇빛 쏟아지다 이후 무려 18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한 승범 형님의 연기가 기대되네요. 안경이 부서지고 건물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남자를 보면 슬슬 악당들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간판이 헤라클레스 네트까지 보이는데 네트워크 사업, 그러니까 다단계가 아닐까요? 누군가 삭제하고 있다. 권총을 능숙하게 다루는 봉석엄마 미현, 국정원 요원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살아오던 미현도 악당이 나타났으니 사건에 휘말려 총을 꺼내야 하는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 괴물이 될 수 있어. 문을 열고 등장하는 두 명의 국정원 요원. 그런데 기록지가... 맞습니다. 조인성입니다. 이름은 김두식이고 하늘을 날 수 있고 그리고 명사수인 미연의 남편이자 봉석의 아버지 두식 역을 맡았죠. 승룡 형님, 왜 하필 조인성 옆에... 김 선배 지금 뭐 하시는... 심지어 조인성이 선배? 엄마는 초인적인 오감 발달, 아빠는 비행 능력, 봉석은 이 두 가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내 비밀도 얘기해줄게. 봉석의 비밀을 알고 같은 팀이라는 걸 직감한 희수, 비밀을 공유합니다. 희수에게는 전 학교에서 일진 무리들을 혼자서 싹 다 발라버리고 전학 왔다는 비밀이 있죠. 짱 세상이야. 원작과 마찬가지로 희수는 체대를 준비하기 위해 빗속을 뛰어다닙니다. 나 안 줘. 나 진짜 안 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평소 힘을 숨기고 살아왔던 강훈 역시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 힘을 쓸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Who are you? 옷을 보니 프랭크와 주원이 싸우는 것 같은데요. 승범이 형도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은 북한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면서 쌍권총이라니. 오, 김신록 배우. 베일에 감춰진 거대한 세력 내에서 임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계획하고 지시하는 인물 여운규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등에 알파벳이 새겨진 아이들이 그 거대한 세력에 수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녀 시리즈나 엑스맨 시리즈처럼 초능력자를 양성하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초능력자를 악용하려는 건 확실한 것 같죠? 이상하지 않아. 조금 다르고 특별할 뿐이야. 손에 배터리를 들고 배터리요. 전기를 일으켜 공격하는 개 쩌는 능력을 가진 한 남자. 원작에는 없는 오리지널 캐릭터 전개도 역은 차태현 배우가 맡았습니다. 힘을 숨긴 전개도의 직업은 버스기사였네요. 맨날 안녕. 제가 이제 그냥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 전기 배터리를 쥐고 있을 때 그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라서. 차 안에 있다가 주원에게 처맞는 프랭크. 이번엔 헌책방에서 누군가에게 처맞는데요. 아이고, 본격 유승범 고생하는 이야기인가? 특별한 거 아니야? 비행 능력에 익숙해지기 위해 수련하는 것 같고요. 누군가 국정원 요원의 2급 비밀 파일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좀 자세히 보니까 미연의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죠. 원작과 마찬가지로 오감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으니 사격 같은 건 뭐 껌이죠. 여전히 초능력자의 뒤를 밟는 프랭크. 어린 시절의 희수와 젊은 주원. 이곳은 학교로 보이는데요. 봉석이 위험에 빠져 구하러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응원할게! 파이팅! 차가 막 날아다니다가 빠질 수 없다는 듯 갑자기 나타난 로맨스? 하늘에 떠있는 실루엣은 어린 봉석을 안고 있는 두식으로 보이네요. 하늘을 나는 국정원 요원의 임무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친절한 톰 아저씨인 줄. 이 임무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무빙의 공식 예고편이었습니다. 예고편만 봐도 제작비 후덜덜한 게 느껴지죠. 제작비가 무려 650억. 디즈니 플러스가 아주 칼을 간 것 같은 느낌인데 엄청난 제작비답게 조연 배우 라인업도 후덜덜합니다. 문성근 배우가 맡은 민용준, 과거 안기부 2차장이었던 그는 두식과 주원을 데리고 안기부 내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인물입니다. 그렇지, 이런 시리즈에 희순 형님이 빠질 수 없지. 원작의 실룬캐 김덕윤은 박희순 배우가 맡았습니다. 과거 북한의 초능력자 조직의 수장이었는데요. 드라마에서도 능력자들을 데리고 학교를 공격할 것 같습니다. 아직 무슨 역인지 알려지지 않은 양동근, 박병은, 김다연 배우. 분명 무슨 능력자로 나올 것 같은데 덕윤의 부하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사망한 희수의 모친이자 주원의 아내 황지인은 곽선영 배우가 맡았고, 확실히 북한 요원으로 등장하게 될 박광재 배우는 권용득 역을 맡았습니다. 벌써 싱크로율 장난 아닐 것 같죠? 이 외에도 백현진, 김종수, 김윤성, 심달기, 박보경 등의 배우들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자, 현실을 살아가는 평범한 초능력자들, 그들의 성장과 가족의 그리고 사랑을 담은 작품, 웹툰 원작 드라마 무빙을 기대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센터장과 좀 더 가까워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